우리는 지난주서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지난주는 인사 겸 서론 시간에 사도권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긴 문장을 통해 강조했는가. 그것은 사도들의 고백과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함께 무너질 위험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긴 문장을 통해 방어하고 변호를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사실상 본론으로서 사도 바울이 첫머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문장 앞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명료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설명을 원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입는 것이 복음이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부름을 입은 자가 바로 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는 두 개의 충돌이에요. 은혜와 율법의 충돌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율법은 대척점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바로 갈라디아서의 그 주제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슬쩍 들어와서 이렇게 호도를 한 거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에게 조금 달콤한 얘기를 해서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해서 바울이 자기의 그 어눌한 언변을 커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인기작전에 불과합니다. 라고 거짓교사들이나 거기에 넘어간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모세 선지자로부터 가르쳐오고 강조되었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사실상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분별력이 아직 어린 성도들인데 에이 어쩐지 너무 구원받는 게 쉽더라. 너무 쉽더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 해서 다 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순회 교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철학도 가르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 패턴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일정하게 생활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예를 들어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번 이 모임의 청중이 얼마나 나왔나 해서 청중의 수에 따라서 그 사례 대가가 달라집니다. 청중이 많이 모였으면 사례가 많고 청중이 적게 모였으면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점점 이 순회하는 교사들이 무엇을 전하느냐는 내용의 관심보다는
어떻게 이들을 더 잘 설득할까 하는 전하는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고 수사학이 발전을 하고 논리력, 언변이 화려한 사람에게 많은 청중이 몰리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울은 자기도 자기 글에 썼지만은 자기는 말에는 졸하나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어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격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저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그러면 그렇지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라디아는 많은 혼란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사를 간단히 끝내고 사도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어떻게 해요? 떠나 그랬습니다. 떠나. 자, 여기 떠난다는 말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배반자 또는 변절자를 얘기해요. 우리 세상 말에도 또는 조폭 세계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배신은 죽음이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배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떠나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떠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최초에 어디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을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에 본인이 감탄을 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에덴이라는 공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무오했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자가 넘어지고 남자가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성경에서 죄를 정의할 때는 남의 것 훔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방탕하고 이런 걸 죄라고 말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관점에서 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뭐냐?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려서 피해갈 인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죽음의 열매를 기다리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의 거짓말에 속았나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사단의 주종목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때는 생뚱맞게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살짝 변개시킵니다. 정말 너희더러 이 중앙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패턴화해서 슬쩍 살짝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이해 끝이 단자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단들은 교회라는 얘기도 하고 구원의 얘기도 하고 목사라 그러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근데 이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오래 한 사람도 턱턱 넘어가요. 전부 좋은 의미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초등 과정 거치고 고등 과정 거치고 나니까 끝에 여러분 이 일곱 별을 붙든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접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이단들의 그 자료를 쭉 제가 이제 한 파일로 다섯 개 모아놓은 게 있는데 전부 무엇을 가지고 장난을 하냐면 계시록 가지고 장난합니다. 계시록에는 비유도 많고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대로 잘 몰라요. 신학의 어떤 일정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 끝이 달라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누가복음에 유명한 둘째 아들 얘기가 있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요. 이건 유대 법상 신명기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유산이라는 개념은 그 물려줄 사람이 죽어야 성립되는 개념이에요. 재산 개념 자체가. 근데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내 몫을 달라는 거죠. 웬걸? 아버지가 줍니다. 그래? 좋아라고 그걸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을 각오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푸른 꿈이 많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온 세상을 한번 휘어잡아버리라.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었죠. 핍절과 곤고와 가난과 방탕이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다 거덜이 나요. 그리고는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입니다. 그 돼지 열매를 먹고 생활을 해요. 그리고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자기 심정이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제서야 어떤 자각이 올라오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자각이 올라오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미쳤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도 있고 종들도 많고 좋은 신발도 많은데 지금 자기 꼬라지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지금 돼지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있어요. 돼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꿀꿀꿀꿀꿀 거리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상커지 꼴이 된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봐요. 아버지가 뜁니다. 달려요. 반가워서 달렸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달려가자마자 아들을 이렇게 안아버리죠. 얼싸 안아버립니다. 그것은 혹이라도 동리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띄어서 유대 율법에 따라 이런 불효 자식은 마땅한 대가가 돌무덤이에요. 혹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 다 털어먹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덥석 아무도 내 아들의 손 못 대. 안 돼. 그러면서 안아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잔치를 벌려라. 좋은 옷을 입혀라. 풍악을 울려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좋은 옷 입게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회개예요. 자, 그런데 인류는 그만 그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성경 기자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볼까요? 결국 오늘 주제가 다른 복음은 없다. 기독교는 내 안에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추켜서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건 다른 종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일 해야 복 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로마서 공부 속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니까 인간이 누구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실력이 드러나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앞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게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인지조차 몰랐던 인생이에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거울이 들이대어지자 자기의 실상에 화들짝 놀라서 그만 유리창을 그 거울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택함 받은 자의 은혜는 뭘까요?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날 강단마다 교회마다 한국교회 진짜 위기가 있다면 교회 수가 작아서 교회 재정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강단이 전해지는 복음이 너무 나이스해진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리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회자되는 얘기 가운데 혹자들마다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저분 신앙이 좋다. 저 형제 믿음이 좋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 판단 근거와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신앙이 좋은 거고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한 번쯤 한두 명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면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어떤 면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대개 우리 일반적인 잣대를 한번 열거해 볼까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말할 것도 없고 11조 내고 선교 다 따라가고 물론 그 모든 열거된 내용들이 신앙이 좋은 걸 가늠하는 부분적인 잣대는 될 수 있어요. 그걸 전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좋고 나쁨의 근거는 그런 쪽으로 강조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그 자리는 도대체 누가 죽었어야 될 자리인가?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온 심령 정면에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두 가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첫째, 세상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집니다. 둘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막 용서 못하고 부르르 떠는 일이 점점 사그럽니다. 너나 나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기에 눈이 열어지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 심령은 자꾸 우리의 속에서 어떤 의도와 시도가 올라오냐면 자꾸 그래도 난 너보다 나. 우리 뉴스 보면서 파렴치한 죄인들, 범죄자들 한 행동을 보고 치를 떨죠. 그런데 그렇게 치떨 필요 없어요. 통탄은 해야 되겠는데 나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지 못했다면 뭐가 달랐을까?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을까? 차이 없어요. 사람이 배울수록 똑똑할수록
죄만 똑똑하게 짓고 죄만 교묘하게 짓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굿윌 스토어라는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을 좀 했어요. 한 20명 남짓 그 좀 지능이 그 떨어지는 장애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일반 직원들이 어울려서 이제 굿윌 스토어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폐품들을 다 갖고 와서 기증하는 물건을 갖고 와서 수선하고 정리해서 닦아서 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매출이 꽤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이 기본 생활비를 받고 하루 종일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공동체에 비슷하게 이제 생활을 해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 그 시애틀에서 10년 이상 머물러 계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한대요. 경건의 시간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이래요. 너무 은혜가 된대요. 얘기를 해주는데, 큐티를 하고 나면 본문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마다 적용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답니다. 앉아서 뚝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매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둘이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까? 그럼 한 아이가 한참, 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아, 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감. 하나님은, 왜? 감이 색깔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옆에 또 그 은동이라는 아이는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포도를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는데 포도. 왜 그러냐? 예수님이 첫 기적을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를 참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조금 말이 안 되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의 심령의 눈에 비친 그들의 세계는 정말 말 그대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비즈니스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만나는 일마다 사람마다 주판을 놔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계산기가 실익을 따지며 두들겨지고 있습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친구들마저도 1등급 친구, 2등급 친구, 이제 서열이 매겨지는 이런 팍팍하고 서글픈 세상에서 우리가 얹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내뱉는 이 땅의 냄새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국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본 경험이 있는 영혼인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 한복판으로 제대로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구조적인 악 때문에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분노하고 격앙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 그 맥아더 6.25에 참전했던 유명한 장군이죠. 전쟁 후에 일반 기자들하고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지요. 각하는 전쟁의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맥아더가 아주 희한한 대답을 하나 내놓습니다.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즉 그 말은 죄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한쪽에선 뱉어져 죽고 한쪽에선 기근과 기아에 한 끼를 못 먹어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요. 이 문제도 빈부의 격차도 결국은 경제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이 지구촌의 수많은 문제 한복판에는 죄 문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인류의 헝클어진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고 총 우주적인 수많은 질문 앞에 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간단간단하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4장을 좀 자막으로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이단들의 가장 선명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눈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인은 내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왜? 근본이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소망의 사건으로 확인하고 믿어지는 것은 지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고 이해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이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서 7절. 요한이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어투로 글을 맺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결말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한국교회에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복음. 예수 믿으면 세상에 복락을 약속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복음은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본문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시다. 본문 그대로 띄워두시고 아담에게 그런 떠남과 배반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로 성경 안에 복음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왜 남자의 후손이어야 맞는데 여자의 후손일까요?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둘이는 정혼한 상태였죠.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결국 누구의 후손입니까? 범죄에 빠지고 타락했던 아담의 후손이에요. 즉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의 후손들은 아담의 첫 아담의 후손은 다 그 끝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와 동정녀 마리아의 피가 섞어지는 것은 거기서 나타난 결과는 흠 있는 제물일 수밖에 없어요. 흠 있는 제물로는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하는 말은 그런 구속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뭘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해요. 머리가 상한 것은 죽은 겁니다. 이제 생명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건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실 때 사탄은 결정타를 맞았어요. 머리가 상한 겁니다. 이제 죽어가는데, 누가 죽어가는데 으윽 하고 평안히 조용히 죽어갑니까? 발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죽어가면서 이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요동을 치는 겁니다. 기근과 고난과 환란으로 사탄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되어지고 구속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가 맞이하는 현실은 늘 고난과 환란이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정적인 승부를 뒤집는 사건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꿈치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한 거죠. 이미 승리는 끝났어요. 승부는 끝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도 바울이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복음을 단순하게 전한다고. 그러자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서 간 데가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이게 전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루스드라로 쫓겨나요. 근데 거기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야, 신이 강림했다. 해가지고
바울을 모셔놓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려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너희들이 제사하려거든 하나님께만 제사해라. 말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고니온에서 일당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는 위험을 겪어요. 그 일을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때 벌써 경배를 받았다. 그러나 내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우리를 진정한 속박과 억압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쉬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관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3.1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강단마다 정말 다시 들어야 될 복음,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는 적어도 내 인생에 나에게 어떤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 오는가?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사라져 오늘 믿고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내 모든 삶이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존엄한 사실이고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 앞에 내가 구속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기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